얼마 전에 세일이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선물을 이렇게 행복해요. 오! 르루즈 딥벨벳 37호.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 이렇게 케이스도 벨벳이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까도 바르겠어? 이 케이스하고 비슷한 벨벳 텍스처의 립스틱이에요. 파우치. 파우치 너무 예뻐. 여기는 지광씨 로고 이렇게. 립스틱 같은 거, 조그만 거 넣어 갖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지광씨를 참 좋아합니다. 네. 아, 립밤. 아, 립스틱 샘플.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립밤인데 르루즈 퍼펙트 01호. 립밤은 보통 한번 사면 다 안 쓰잖아요, 끝까지. 근데 얘는 끝까지 쓴 립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핑크 립밤이고 옅은 핑크. 사람 입술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입술에 맞게 좀 발색이 살짝 옅게 나는 건데 발랐을 때 옅은 핑크가 나서 생기도 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이거를 끝까지 다 썼던 립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를 위시리스트에 담아놨었거든요. 친한 동생이 이거를 선물해줬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바비 브라운 패키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립스틱 이거는 너무 귀엽다. 바비 브라운 파우치예요. 크러쉬 드립 컬러. 오, 예쁘다. 모양이 곡선으로 발음 편하게 하라 그런가. 버건디 빛 레드라고 했나? 되게 투명한 느낌의, 매트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투명한 느낌의 립스틱이네요. 연한 레드라서 데일리로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케이스가 되게 굉장히 예뻐서 눈여겨봤던 건데 오, 포장이 굉장히 인텍션을 선물을 받았어요. 후배가 12시 땡 치자마자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해피버스데이 카드까지 해서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 고르느라고 12시를 지키지 못했다며 다음엔 12시를 지켜보겠다고 선물을 보냈는데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감동받았잖아 진짜.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축하도 받았어요. 패키지 너무 예쁘다. 얘도 룸픽션 상탈 크림 바디로션. 되게 패키지 이게 느낌이 좀 좋아. 부드러운 느낌인데 이렇게 여기는 양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로고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루즈 스티커로 투명 스티커로 이렇게 해서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너무 예뻐. 여기 왜 이렇게 예뻐? 너무 맨날 씻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끝나면 바로 샤워하러 가려고요. 얘도 되게 불투명한,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이게 더 좋아. 제가 바디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바디 로션, 바디 오일, 바디 워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몸이 건조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바디 오일과 바디 로션을 바르거든요. 향기 좋은 거, 보습력 좋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중성적인 향이에요. 굉장히 부드럽다. 이렇게 좀 딱딱딱한. 향은 굉장히 중성적이고 은은하고요. 향수 같아. 굉장히 촉촉해요. 마음에 들어. 질리지 않고 몸에 바르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 보이죠? 이게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게 좀 이렇게 건조한데 얘는 좀 바딱바딱하죠? 오! 마스코 매그넘 민티 패스 앤 보디 마스크. 상쾌한 페퍼민트와 신선한 꽃, 생기 넘치는 달맞이꽃 씨앗으로 가득 찬 이 마스크팩은 마치 북극에 온 듯한 상쾌함을 선사할 거예요. 좀 제조일은 2021년 3월 9일. 얼마 안 됐어. 바로바로 만들어서 또 러시는 또 유통기한 짧아갖고 사용기한 21년 7월 8일. 상반기 안에 빨리 써야겠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빛나는 당신에게 선물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빛날 거예요. 열자마자 되게 민트 향이 강하게 나네. 잘 쓰겠습니다. 예뻐질게요. 자연에서 분해 가능한 생분해 포장재. 100% 생분해성 포장재. 비닐이 아니랍니다.
대생주를 만든 택배 상자 분리배 줄이세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완충제 물에 녹여 물에 녹여 버려야 되나? 이거 이렇게 물에 녹여 버려야 돼요. 이렇게. 오, 트와일라이트 샤워 젤리. 바디케어 좋아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다들 바디케어를. 매혹적인 라벤더 오일이 마치 천상에 온 듯한 황홀함을 안겨줍니다. 완벽한 샤워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세요. 이거 2021년 2월 4일에 만들었고 2022년 4월 3일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향기가 엄청 좋아. 짜잔. 와우, 제가 갖고 싶었던 아쿠아 디파르마라고 백화점 갔다가 바디로션 여기가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갖고 향기를 맡아보러 갔었거든요. 세 가지 향이 있었는데 향수랑 바디로션 다 향기가 같대요. 근데 너무 갖고 싶어서 의심스테 또 반말하는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선물을 되게 아뜩게 아깝게 포장을 이렇게 해줬네요. 이거는 저랑 친한 피디님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짜잔! 상자를 쿠폰 샘플 이렇게 뒀어요. 향수고요. 피오니아인데 로사노빌레 피오니아 노빌레 2023년 10월까지 쓰면 되고요. 이 박스 케이스는 뭘 담아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열었는데 향기가 나. 아, 너무 좋다. 보이나요? 영롱한 골드 불투명 케이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내가 막 향기로워지는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어요. 향기 너무 좋아. 여기 방 안에 꽃이 되게 가득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크림도 보면 크림이라서 굉장히 꾸덕한 쫀쫀한 그런 느낌이고 꽃 바르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다. 이거는 바디 크림이 아니라 완전 향수예요. 향수. 우와, 울적한 날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흡수된 데는 좀 걸려요. 크림이라서 좀 꾸덕해서 여름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건조할 때 많이 바르면 아침보다는 밤에 샤워하고 자기 전에 바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바르면 내 잠옷이랑 내 이불이랑 다 이 향기가 밸 것 같아요. 다 온통 다 이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환불 카드인가 봐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옆에만 이렇게. 허브! 이쪽 핸드크림. 굉장히 허브향. 알죠? 이솝의 그 특유의 허브향. 허브향인데 상콤한 레몬향 같기도 한 친한 작가 언니가 보내주셨습니다. 짜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솝 제품을 또 받았어요. 두 개 다 제가 썼습니다. 이거 까봤으니까 안에 유령이 생겼죠? 이렇게 없나봐요, 유령. 짜잔!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가 선물을 해줬고요. 제 손은 건조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을 또 책임. 칼집 났어. 바로 이렇게 했어갖고 칼집이 나버렸네요. 칼집 난 것도 먹어야겠다. 건강을 또 챙겨야 되는 또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 제품도 강건강 슈퍼케어. 저 딱 필요한 30정 1회 한정이니까 이거 4개월분인가 봐요. 이것도 후배가 선물을 해줬어요. 저는 후배한테 많이 사랑받나 봐요. 축하해요. I love you.